어느 해에 저는 기도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읽는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누가복음 1장을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기도원에서 메모한 것이 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의 책에 토대가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벌써 25년 정도 세월이 흘러갔군요. 그리고 드디어 50세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신학교 가는 학생들에게 추천해주는 책이 되었고 고전처럼 많은 학생들에게 읽혀서 그래서 그들의 갈 길을 밝혀주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또 저는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 1년여의 작업을 거쳐서 꼼꼼하게 내용들을 다시 살피고 그리고 그 근거들을 다시 책에서 찾아내고 그리고 긴 문장들을 요즘 시대에 맞게 짧게 짧게 나누고 그리고 표현을 더 생생하게 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예화는 뽑아버리거나 혹은 새롭게 단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황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선배들이 이미 이 책을 읽고 중견 목회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묵은 소나무들이 가득 있는 아름다운 숲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나무는 산에 신세를 지지만 거목은 산이 신세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비록 묘목 같지만 나중에 거목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비옥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목회가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